국민의힘 안성시장 이영찬 예비후보가 오늘 공동읍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사회복지장애인 정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영찬 예비후보는 모든 정책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말씀을 반영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온 정책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시민분들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정책은 삼성 유치,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안성시 재정자립도 50% 확대를 발표했으며 농축산업정책은 축산분뇨처리장 설치, 안성시 농축산업유통공사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정책은 아양동 중고등학교 신설 이전, 공도 초중등 통합학교 및 고교 신설 추진입니다. 이영찬 예비후보는 안성시의 경제가 제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을 것이며 단단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자의 수익을 보전하고 소비자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성교육의 새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찬 예비후보는 다음 주 금요일 출산과 교육정책에 관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